2013년에 중국이 에이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창설하려고 제의를 했습니다. 에이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기관 시설, 그러니까 아시아 기관 시설 투자 은행을 창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있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또 새삼스럽게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게 참여하지 말으라고, 조인하지 말으라고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설득력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중국이 제안한 기관사업투자은행은 창설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 은행이 창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협조한 국가들을 보면은 오스트랄리아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프랑스, 저머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또 사우스 코리아,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은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중국 말을 듣고 중국이 주도하는 이 은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흥미로운 현상은 일본은 반대를 하고 일본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그 야마도 다마시라고 해서 일본의 그 국수주의, 순수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섬나라는 보면은 이 세상이 아주 좁습니다. 자기 나라 그 섬이기 때문에 단결이 잘 됩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단결이 잘, 영국 사람들도 단결이 잘 되고 일본 사람들도 단결이 잘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결을 해서 이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과는 전혀 반이합니다.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심도 없고 한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없습니다. 지금 해나는 것을 봐도 일본은 참으로 용감하고 아주 자기 자신 만만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단결을 하고 또 중국이
세력이 자꾸 커져 나가기 때문에 미국을 꼭 붙잡습니다. 미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꼭 붙잡고 자기 일본이 동양에서 제일 우수한 나라라고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동양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행이, 이 투자은행이, 기관시설 투자은행이 창설되었을 때 중국은 우쭐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신용이 있는 나라다.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노센트릭 월드 오더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을 그 영어로는 시노라고 하잖아요. 차이나 시노. 시노센트릭 월드 오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서 미국은 이제 환불 간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간 것이고 중국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의 질서, 그것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해서 시노센트릭 월드 오더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 할지면은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다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중국이 제일 중심이 되는 나라고 모든 나라들은 다 속국이 되어야 된다. 구미가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치는 속국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이 세계에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근대화가 돼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무기를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아주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군함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물건 사고 팔고도 하고 문화적으로 교류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국 황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황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세력이 큰 힘이 센 그러한 황제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 사람들은 다 이제 중국 황제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된다. 중국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하나의 나라고 우리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도 하나의 독립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1대1로 대해야 된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이 중심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내 앞에 와서 경배를 하고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하면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너희가 중국과 연관을 가질 수 있다.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중국 관계는 지금 서양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고 얼마만한 새로운 무기가 생겨났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무력으로서 중국을 쳐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힘이 모자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서양 세력이 중국으로 가서 뻗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힘이 생기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옛날의 그 중화사상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국은 지금 군사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US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중부 아시아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다시 옛날의 그 중화사상을 회복시켜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항을 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1960년대, 1970년대부터 많이 생겨났습니다. 모택동이 레닌주의의 영향을 레닌주의적인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국제적인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혁명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평화를 위한 군사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이 파나마, 하이티, 발칸 등에서 군사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의 정책을 세우고 미국에도 그것을 동의하도록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대만하고 연락을 해서 이 중국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렸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중국은 더 노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에 있는 기존 기구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브릭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브릭스는 BRICS 이거는 각 나라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B자는 브라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R자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I는 인디아, 인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C자는 China, 중국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S자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이 다섯 나라가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미국의 현존 영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에 이 다섯 나라의 annual summit 연차 정상회의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예를 보면은 AIIB, AIIB는 아까 이야기했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단독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중국의 증대하는 영향력은 세계에 대한 민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은 중국의 영향하에서 민주주의를 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다 파괴를 하고 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중국의 현재 상태를 보면 중국은 거대한 무역 국가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대한 생산 국가입니다. 중국 안에서 많은 것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 제2의 둘째 번의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 해도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큰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현재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좀 결집해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결집을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팬 에이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범아세아 이념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97년에 일본이 에이시안 모나터리 펀드를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이 또 아세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 현상인데 에이시안 모나터리 펀드 아세아 통화 기금을 만들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아세아 나라들끼리 어떻게 연락을 하고 살자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97년에서 98년 사이에 아시아의 재정 위기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아시아의 지역주의의 경향이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국을 중심으로 하진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중심적인 국가는 두지 않고 전부 일대일로 연결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집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미국도 이것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을 후원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전면 배척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령 일본 같은 나라는 끝까지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혈맹이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을 그렇게 멀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는 반미 사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워야 된다는 한 그러한 일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들이 동남아에만 200빌리언, 200빌리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라도 미국이 얼마나 아세아를 후원하고 있는가, 아세아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빌리언은 200조 원, 한국 화폐로 말하자면 200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90빌리온 달러스 산업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70조 원 한국 돈으로 70조 원의 산업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이 인도에 하는 90조 원 산업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인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미국 사람들도 연락을 하고 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또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과 대항해서 세계의 주도권을 중국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너무 빨리 설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은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시노센트릭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미국은 아직까지 쇠퇴할 시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이 쇠퇴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먼 훗날 되는 일이고 지금도 미국은 아주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 기술을 중국은 도저히 지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산업 생산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중국은 지금도 그것을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기초적인 것, 원시적인 것 뿐인 것입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품은 미국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첨단 군사 무기를 중국은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지금 엉뚱한 꿈을 꾸고 있지만은 이것은 별로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중국이 세계의 영도권을 잡은 단계는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가들 일파가 중국하고 어떻게 치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오산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